화이팅. 어. 제주야. 보여줘. 함께 하는 거예요? 야, 머리 좀 잘라. 자를 거야. 언제 가요? 어? 언제 가요? 형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그래서 카메라 오기로 해서 온 거예요? 아니, 어. 왜 이렇게 예쁘게. 야, 관절 관리 좀 해. 뭐 축구하러 신어. 풋살 하시노. 아. 형, 이거. 넌 운동화 신지 말고. 형, 작별 인사하러 온 거예요? 아. 그냥 새해 인사로. 안 어울린다. 왜요? 서울 옷이 잘 어울린다. 어? 아, 근데 어울리는 거 입고 나. 형도 좀 이런 거 입어봐요. 요즘 트렌디를 또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트렌드예요? 어? 요즘 편한 거. 야, 일본 스타일인가 보네. 뭐 일본 스타일이야? 자, 그 내가 에피소드로 선택을 했던 분 낙하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새로운 시대가 서울로 왔는데 와 보니까 나성우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까 인사하러 왔을 때 너 보고 왔었는데 어떻게 뭐 도망가 그랬더니 자기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우의 그런 새로운 도전에 우리가 좀 박수를 쳐주자고. 어, 일단 뭐 3년 동안 또 함께 했던 선수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선수들도 있는데 FC 서울이라는 팀에 또 입단을 하거나 저 역시도 입단을 했을 때 너무 큰 자부심을 사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는데 또 이번에는 사실 또 새로운 감독님도 오셨고 또 많은 변화가 있음에 불구하고 또 이제 2024년도는 선수들이 뭔가 잘 해낼 거라는 저도 뭐 응원하고 있고 또 감독님 따라서 열심히 하면은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FC 서울에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부상 없이 또 2024년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방금 와라.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Thank you. Good luck. Thank you. 수고하세요. Good luck, man. Thank you. Thank you.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민이 형.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해. 룸메이트 진짜 좋았다. 안녕하세요. 등교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 생이도. 화이팅. 해병. 화이팅. 등교 화이팅. 잘하고. 네. 화이팅. 추한. 정신차려라. Thank you, 브라테. 언제 다시 와요, 그래서? 언제 다시 오냐고. 잘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고 또 이별이라는 시간이 또 찾아왔는데 제가 처음 입단했을 때 그 오피셜 사진을 눈 덮인 경기장에서 찍었는데 오늘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처음과 끝이 FC 서울에 있어서 갔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성적도 좋지 않았고 또 시작은 또 좋았었지만 또 멋진 골도 넣었었고 네, 마지막은 사실 골도 많이 못 넣었고 좀 컨디션적으로 문제가 있었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또 걸리는 부분이고 또 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또 많은 응원들을 해주셔서 그래도 제가 더 버틸 수 있었고 또 팀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항상 인터뷰에서 뭐 서울의 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3년 내내 또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또 사과드리고 싶고 또 그게 저한테는 아직 목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서울이라는 팀에 또 다시 오게 되면은 그때 또 목표를 이루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해보고 싶었던 거는
경기에 승리했을 때 뭐 팬분들과 함께 승리의 카니발을 선수들도 같이 한 번쯤은 또 참여해보는 또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저는 계속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했을 때 그게 너무 팬분들도 행복해 보이셨고 또 그 선수들이 같이 했을 때 더 승리에 대한 그런 만끽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저의 또 다른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기회 또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이룰 수 있는 선에서 또 그럴 목표를 잡고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싶습니다. 또 3년 동안 또 많은 응원들 또 저한테 격려 또 월드컵 때도 많은 응원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좋은 시간들 또 챔프 앞에서 찾아와 주셔서 또 우승까지 선사해 주시던 분들 또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 건강하시고 또 좋은 FC 서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